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반응하고 우리의 선택에 반응한다. 자,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한다. 유전자는 DNA라는 물질입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아주 과학적으로 바꾸면 그게 무슨 말이 돼요? 물질은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따라 반응한다. 네. 물질은 뜻에 따라서 반응한다. 자, 물질이 뜻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면, 뜻이란 것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라고요? 네, 힘, 네,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뜻 때문에 뭐가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뇌파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뇌파라는 것은 생체를 흐르는, 우리 인간의 몸을 흐르는 전류, 전기 에너지예요. 그 전기 에너지가 뜻 때문에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파가 변해. 그래서 이 베타파가, 자, 제가 뇌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타파로 파가 진선미에 의하여 무슨 파로 변할 수 있다? 예, 알파파로 변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뭐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 이 한국말로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미국말로는 영어로는 mind over mat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물질, matter는 물이거든, 물질이거든. 마음이 물질을 지배한다. mind over matter.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mind over matter. 모든 물질은 마음으로 지배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는 물질이거든. 그 말이 가장 적합하게 적용되는 그 분야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유전자의 관계에서 보면 틀림없어요. 네. 자, 유전자는 DNA, 핵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무엇에 따라서 변해요? 네, 마음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돼.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 에너지의 종류.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네. 물리적 에너지에는 에너지는 이 물질 간에 존재하는 물질과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가장 적은 단위가 원자입니다. 원자. 물론 원자를 더 축소해서 들어가면 더 작은 단위가 나와요.
자, 일단 여기 좀 봅시다. 여기 이제 베타파, 스트레스파, 잡념파. 그래서 보면 이 베타파에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파도 나옵니다. 이건 알파파예요. 알파파는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타파는 이게 날카로운 파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들쑥 날쑥 불규칙합니다. 그러니까 알파파보다 베타파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파파는 부드럽고 베타파는 뭐예요? 에이? 까칠하다. 까칠해요, 안 해요? 꼭꼭 찌르는 데가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도 까칠한 말이 있고 부드러운 말이 있습니다. 까칠한 말이 들어오면 어떻게 아우, 아파요. 그래서 마누라들이 남편에게 까칠한 말을 던질 때 남편 가슴에 뭐가 꽂히는 기분? 비수가 꽂히는 기분. 그 여자들 말 좀 조심하세요. 여자들은 그냥 말을 그냥 너무 어떤 경우에 너무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냥 칼이 여기서 다 꽂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집사람 빼놓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뇌파를 까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뇌파를 딱 찍어보면 이렇게 베타파가 나오고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이런 파를 감마파라고 그래요. 감마. 그래서 이제 감마파가 되면 여러분 뇌파가 감마파로 변해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 비싼 거 막 뭐든지 들어서 뭐요? 내 동댕이 쳐서 깨버리고 막, 아파트 23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게 감마파일 때입니다. 감마파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뭐 없는 사람이 돼? 정신 없는 사람이다.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 그래서 이 정신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정신 나간 놈이 있고 정신 차린 놈이 있어요. 정신을 다 차리면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은 나가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게 참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 오셔서 이런 진리 우리가 정신이라는 말을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요. 너 정신 있니? 정신 차려야 되겠어?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어떻게 먹는다고요? 정신없이 처먹네? 그 모든 것을 정신으로 한다는. 먹는 것도 정신으로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꼭꼭 씹어 먹으려면 뭐를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제가 그거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도 막 갑자기 아이고 내가 막 처먹고 있네. 그 처먹는 동안은 뭐가 없었어? 정신이 안 차렸어.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병든 것도 정신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신이란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신에 대해서 이제 정신이 확실히 뭔가를 이제 배울 텐데. 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알파파가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 진리 과연 그렇구나. 이야, 그렇지, 맞아. 이제 이럴 때 진리가 속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 아, 그렇다면 나도 내 병이 날 수 뭐요? 있다. 맞아.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어때? 아름답다. 그 힘. 그 힘.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그리고 진선미가 다 합해져서 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 있는 힘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어?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고, 꺼져버린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힐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진선미. 사랑 속에서. 예. 자, 그러면, 진선미 사랑이 들어오면, 그런 좋은 뜻이 들어오면, 내 뇌파가 베타파였다가, 알파파로 변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확,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격렬하게 받으면, 베타파를 지나쳐서 감마파가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서, 5살짜리 아들에게, 아주 그 아이가 옛날부터 갖고 싶어 했던 원격 조정, 리모컨 컨트롤, 장난감 자동차를 탁 사다 준 거예요. 아, 얘가 너무 좋아. 자동차가 막, 원격 조정으로. 그래서 이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조물애기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탁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들이, 와! 하고 있어. 근데, 거기 어떤 12살 먹은 놈이 와서 보다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팍 해서 리모컨 뺏어가지고 도망갔어. 미쳐 안 미쳐요? 애가 어떻게 해요?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 자식이 뺏어가지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때 이 아이의 뇌파는 어떻게? 갑자기 뭐예요? 감마파가 돼버려요. 그러면 가슴은 뛰고 혈압은 올라가고 이 몸의 모든 유전자들이 아주 격렬한 나쁜 반응을 한다. 면역력 유전자는 다 꺼져버려요. 엔돌핀 유전자 팍 꺼져버려. 그래서 이 뜻이란 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뭐예요? 진선미가 들어올 거냐 아니면 진선미의 반대 거짓 악 더러움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변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Mind
over matter. 내 마음이 물질인 내 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게 여러분이 뇌파를 이해한다. 뇌파는 그러니까 뇌파가 달라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뇌파를 지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뇌파를 변화시키는 것이 뜻이야. 그러면 뜻이 뇌파를 변화시킨다면 그 뇌파는 뭐예요? 전기야, 전기. 그러니까 전기라는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면 뜻이 그 아름다움이 하, 설악하니 너무 아름답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야, 하늘이 오래간만에 너무 파랗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파라서 파랜 게 아니고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냥 설악산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 아름다움 그 자체, 그 진선미 자체 속에 내 뇌파, 뇌를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뭐가 있다는 거요? 힘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그게 아름답다가 아름답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답다 속에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어저께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름답다 사실이다 그러면 거기는 힘이 없어. 그런데 와 아름답네 이렇게 되면 힘이 꽉 오는 거예요. 그 진리 속에 있는 힘, 선 속에 있는 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속에는 분명히 힘이 있어. 거기에 왜 힘이 있을까? 그거는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죠? 다음 단계에서 이제 제가 설명할 거고. 일단 그 속에 나의 우리 몸을 흐르는, 특히 뇌를 흐르고 있는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뇌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뇌파를 변화시켰고, 시키고, 따라서 뭐가 변화된다? 생체 전자파가 변화된다.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변화돼서 우리의 신경이라는 전선을 타고 온몸에 쫙 퍼져. 그러면 온몸에 있던 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에게 그 놀라운 그 뭐예요? 생체 전자파 에너지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세포 속에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한마디를 딱 기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기는 무슨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 자, 근데, 진선미, 뜻. 뜻 속에 뭐가 있어?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전기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거는 막 뉴 스타트 식으로 단어를 하나 만들면 뜻 에너지라고 일단 불러봅시다. 뜻 에너지. 뜻 에너지는 생각 에너지. 무슨 마음 에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정신력. 정신력. 그러니까 정신은 정신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신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힘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정신없이 산다면 유전자에 미치는 힘이 약화돼버려요. 없어져. 그래서 정신력이라고 불러요.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염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념. 그렇죠? 내 마음 속에 어떤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에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합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하면, 와! 하면, 칼로 배를 찔러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예. 아, 밧줄로, 예? 5톤짜리 트럭을, 그래요? 이야! 땡기면 뭐요? 땡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정신력이, 염력이, 예,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5톤짜리 트럭이 움직인다면, 염력이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 거예요? 전기 에너지는 아니죠. 중력을 지배한 거죠, 중력. 무거우면 중력이 너무 세서 절대로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땡겨,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덩치 크고 더 힘이 센 사람이 와서 뭐요? 땡겨도 안 움직여.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요? 초자연적 현상.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자, 그래서 이것을 정신적 에너지,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또는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 자, 그래서 정리를 딱 합시다.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뭐 한다? 지배한다. 이것이 바로 mind over matter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인식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 에너지는 첫째, 전기 에너지, 전자기력이라고 그럽니다. 전자기력.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력이 있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따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력이란 게 있어. 핵력. 그래서 이제 핵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핵 강력이라는 아주 강한 힘이 있고 핵 강력 그다음에 핵 약력이라는 약한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에너지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구성시키는 모든 물리적 에너지는 이 총 네 가지다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특히 전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깊이 더 해 볼수록 이 에너지 세계가 놀라워요. 그러나 일단 막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물리적 에너지는 이 네 가지가 있다.
여러분이 이 물리적 에너지를 연구를 이제 조금만 더 깊이 해보아도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원자를 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원자 핵. 그 다음에 전자, 원자 핵 주위를 뭐가 돌아요? 전자가 돕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렇게 전자들이 여러 개가 지금 돌고 있는 이 상태를 electron cloud, 그러니까 전자 운,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도 입자입니다. 무게를 가진 입자예요. 여러분, 어떤 무게를 가진 입자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 뭐를 받게 돼 있어요? 원심력이란 걸 받게 돼 있어요. 원심력은 뭐, 무슨 말이에요?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도망가려는 힘이 붙는다고. 회전 속도가 어떻게? 빠를수록. 그래서 이 전자가, 이 회전 속도는 빛의 속도만큼 빨라. 그런데도 이 전자가 원자 핵을 어떻게? 핵으로부터 어떻게? 도망가야 돼! 도망가잖아요. 예. 네. 도망가잖아. 그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는 뭘까? 무슨 에너지일까? 예.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원자 핵을 확대를 하면, 이 안에 두 종류의 입자가 있어요. 양성자. 여기도 핑크색으로 해놨는데, 뭐, 색깔이 진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성자.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 양성 전기를 띄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끼리가 어떻게, 쫙, 가까이 되면, 플러스 전기를 띈 두 입자가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게 돼 있어.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가까워지면 이 밀어내는 힘이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원자가, 그러니까 이게 밀어낸다면은 밀어내야 돼. 밀어내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걸 이 원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못 만들어. 왜? 양성자끼리 갖다 붙여야 이렇게 이 원자 핵을 만들죠. 이렇게 뭉치지. 이걸 아무도 뭉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게 뭉쳐져 뭐예요? 있어. 그래서 원자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 왜? 왜? 이게 원자라는 게 존재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에?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로는. 네, 폭발해버려야 돼.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없어. 이게 그냥 팍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그 있는 존재한 힘은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팍 폭발을 안 하고 이렇게 뭉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이 벌써 답을 얘기해 놓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양성자가 막 서로 밀어서 폭발하는 것은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핵공격이야. 그 핵폭발. 그 핵폭발이 되지, 뭐요? 않도록 너는 원자로 있어. 라는 무슨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적 에너지가 존재. 이 에너지. 이 원자가 폭발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편안하게 앉아서 강의 듣고 있지만,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것도 다 원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정순 씨, 양정순 씨가 지금 태연하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정순이가 폭발하면 안 돼. 보이지 않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럼 이거 박수 한번 쳐야지. 네. 우리 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에너지가 없어지면, 이 영적 에너지가 거두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양정순이 없어져. 갑자기 없다니까. 와, 그리고 이 폭발력에 여러분도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이 몸 하나하나가 거대한 원자 폭탄입니다. 근데 이게 폭발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에너지는 우리를 뭐하게 하는 에너지요? 존재하게 하는. 이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의 본질은 뭘까? 우리를 존재, 우리가 있게 하고 싶은 에너지야. 이 에너지는 우리가 뭐예요? 없어지면 안 돼. 있어야 돼. 우리를 있게 하고 싶은, 존재하게 하고 싶은 그 힘, 그 에너지가 뭐예요? 이 정순이가 있어야 된다니까! 사랑이죠. 사랑 없으면 뭐예요? 있으나 마나.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 없어지면 뭐예요? 남편이 있으나 마나. 그렇죠? 마누라 있으면 마누라. 그러나 여러분을 존재하고 있는 그 힘의 주인은, 그러니까 그 힘의 주인은 우리를 뭐하는 사람, 뭐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 우리가 꼭 있기를 원하는 존재. 그래서 그런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는 양성자, 중성자, 예. 저거는 다 똑같아요. 무슨 물질의 양성자, 중성자 똑같아요. 그거를 다 사람이 되도록 뭉쳤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를 있게 하는 존재는 명희가 뭐예요? 있어야 돼.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무엇 속에서 살고 있어?
사랑 속에서 살고 있어. 자, 이제 그게 이제 원자 차원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기초적 차원인데. 자, 그러면 원자 차원 말고 여러분에게 좀 더 실감나는 차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다. 암세포가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암세포를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려. 그렇죠? 다 죽어버려. 암이 점점 커져가 다 죽어버려.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내가 잠자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 어느 구석에 생겼는지도 몰라.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 그렇죠. 보내가지고 결국 유전자, 꺼져있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그 꺼져있던 그 유전자를 다시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주는 에너지,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힘은 나를 죽이려는 힘이요, 살리려는 힘이요. 살리려는 힘이요. 나를 죽지 않도록 돌보는 힘이야. 나를 돌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 사랑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사랑 속에 뭐예요? 나도 모르지만 내가 의식하지도 않지만 사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암 말기 환자이지만 아직도 안 죽고 살아 있는 것이 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딱 봐도 이거 보고 여러분 사진만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야, T세포가 암세포에 접근했네. 보니까 T세포 모양이 변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했네. 암세포가 죽었네. 그러면서 사실만 보는 거예요. 진실을 뭘 봐야 돼요? 여기서 뭐를 봐야 진실을 보는 거예요? 사랑을 봐야 된다 이 말이야. 누군가가 그동안 오랫동안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돌보셨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암에 안 걸렸는데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유전자 꺼져버려. 그래서 나는 다시 뭐 차리면 되겠구나. 정신 차리면 다시 이 사랑 에너지 속으로 들어가면 암은 암이란 병 문제없이 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대의학의 치료는 물리적 대 물리적입니다.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문제를 치료하자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고. 네. 모든 진정한 유전자의 회복은 유전자라는 물질, 변질된 유전자의 유전자라는 물질은 반드시 무슨 에너지가 와야만 된다? 영적인 에너지가 와야만 그 영적인 에너지로 유전자라는 물질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는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 과학은 영적 차원의 에너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불행히도 이렇게 물리학적으로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가 인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물리학자들은 영적 에너지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냐 하면 알지 못하는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모든 원자들의 폭발을 방지하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느냐? 물리학자들은 물으면 뭐 물리학자들 대답은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모든 에너지는 그 원천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자 하나가 폭발되지 않도록 하는 양성자가 서로 밀어내지 못하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출처는 존재하는데 출처는 어디일까? 과학자들 대답은 뭐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데 가면 과학자들만 모른다 해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은 무엇으로 알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입니다. 왜? 우리 차원에서 몰라. 과학적으로는 해명이 안 돼. 그러나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과 뭐예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천지 차이다. 왜?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을 가져야 되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를 받는 방법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 현상을 아주 그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거 뭐예요, 요거? 염색체입니다. 그렇죠, 염색체. 자, 염색체. 염색체 23개. 염색체 하나를 점점 확대해보면 뭐가 나와요? 아, 실이 나와, 실. 실이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유전자를, 저 실을 점점 확대해봅니다. 아, 꼬여있죠. 그렇죠? 이제 실이 그 다음에 점점 더 확대해봅시다. 아, 이제 완전히 풀렸어요. 근데 여기에 동글동글한 특수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저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그런데 히스톤. 이거 뭐 여러분 꼭 기억 안 해도 돼요. 그 히스톤이란 단백질 주위로 유전자 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히스톤이 왜 있냐 하면 그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그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저 유전자는 완전히 켜진 상태예요. 자, 지금 켜진 상태. 그리고 그래서 저 유전자를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저 상태로는 여러분 몸 안에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열심히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유전자가 활성화된 상태, 유전자가 발현된 상태, 발현. 그래서 미국말로는 gene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표현하고 있다. express. 그렇죠? gene expression. 자, 그래서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막 생산해서 암세포를 막 죽이고 있어. 이 현상이 여러분의 그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길중목적하게 된 상황. 자, 그렇게 됐다가 드디어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암세포 다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유전자가 되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켜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꺼져요. 그래서 암세포 없어지면 또 꺼져서 유전자가 또 쉬어야 돼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유전자가 이제 꺼지는 장면. 아,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노란색 점 같은 물질이 이 히스톤이 있는 곳으로, 즉 유전자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봅시다. 아, 여러 개야. 그렇죠? 여러 개 와서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히스톤으로, 스위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보세요. 어이, 그 다음에. 전부 히스톤. 유전자 스위치에 탁탁탁 올라 붙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붙었고, 여기 다 붙었어요. 여기는 안 붙었어.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여기는 켜져 있지만 안 붙었으니까 꺼지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꺼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라 붙었으니까 노란색 물질이 유전자가 다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켜져 있다가 어떻게? 그러면 유전자는 비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 또 한 30분 있다가 또 암세포가 또 생겼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게 되면 그 암세포 생긴 것, 새로 생긴 것도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저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 유전자 켜져요. 자, 볼까요? 또 암세포 생겼다. 자, 암세포가 또 생겼습니다. 켜져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똑 떨어져 나가죠. 유전자 다시 켜지잖아. 아시겠죠? 예. 네. 자. 이런 현상이 여러분의 몸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암 있는 거 문제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암이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죽일 놈 때문에 내가 암 걸렸다. 그 죽일 년 때문에 걸렸다. 계속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으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유전자 켜질까, 꺼질까? 안 켜져요. 예, 꺼져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 예, 진선미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그런 뜻들이 바로 이,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처음에는 이 유전자 지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 이제 모든 병은 유전자 변질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지도까지 만들어냈으니 이제는 모든 질병을 다 우리가 현대의학을 하는 우리 의사들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거야. 딱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유전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들어가서 이것까지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알게 되고부터는 의사들이 두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는, 이거, 이렇게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고 노란색 물질이 뭐예요? 그 노란색 물질을 꺼내가지고 보니까 화학적 구조가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은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세 개 붙은 거를 메틸기라 그래요. 그 메틸 알코올. 이렇게. 그래서 CH3OH 하면 이게 메틸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이 CH3를 메틸기라고. 이 메틸기가 기똥차게 필요한, 꺼져야 될 유전자가 있다면 거기만 가서 딱 붙어. 꺼지면 안 되는 유전자에 가서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꺼져야 될 유전자, 안 꺼져야 될 유전자가 시시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며칠기를 조정해서 필요한 유전자에 갖다 붙였다가 또 필요한 순간에는 어떻게 그걸 다시 떼야 돼. 이거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 없다. 이래서 우리 유전자 의학자들 손을 들기 시작. 이것은 인간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 차원이구나? 이거는 귀신 차원이다. 이렇게 되죠. 귀신 차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뭐 할 노릇이다? 귀신 곡할 노릇이다. 그게 이게 귀신 차원이지. 우리 손으로는, 여러분, 우리 손으로 이거 하다가,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어. 하루 종일. 우리가 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런 놀라운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거를 TV, 그 다큐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붙인지 아세요? 예, 네. Ghost. Ghost는 뭐요? 귀신입니다. 유령. Ghost in your gene. Gene은 유전자예요.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살고 있다? 귀신이 살고 있다. 그 귀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를 지배한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신이 나가면 무슨 신들이 들어와? 잡신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잡신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잡신을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잡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다? 잡신을 성경적으로는 악령이라 그럽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다?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순한국식으로 말하면 잡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알고 보면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즉 원자 핵을 만들어서 그것이 폭발되지 뭐요? 않게 하는 그런 왜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만들려면 이 원자 핵을 폭발시키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다 끝까지 보호하고 돌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시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병이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껏 열어서 이제는 무엇을 받아들이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올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